그녀석 제법인걸? 예. 흙탕물이구나. 아, 야, 공이 더러워졌구나. 이런 데 쳐놓으면 어떻게 해? 연습을 계속해야겠는데 닦아내고 말아야지. 응? 야, 손에도 묻었구나. 됐어. 이쯤 하면 손이 깨끗해졌어. 응? 너도 먹을래? 자. 맛있다. 할아버지, 사과 드세요. 별나미가 영구나. 오늘 체육 경기에서 꼭 1등을 해라. 예. 자, 우린 갑세다. 나도 가. 어서 가자. 또 훈련을 해야지. 야, 떠들어갔다. 야. 별나마, 밥 먹자. 어서. 냄새가 좋지 않다. 난 별나미와 훈련했어. 별나마,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예. 야. 손이 깨끗한데 뭐. 에이, 배도 고픈데 빨리 밥이나 먹자. 비누로 씻으라고 했는데, 야, 정말. 그래, 손을 깨끗이 씻었니? 예. 아, 눈 정말 좋겠구나. 아, 그건 별나미가 건너키를 잘하기 때문이야. 내가 참가하는 경기는 없을까? 아, 있을 수 있어. 내 경기장에 가서 알아봐 줄게. 그래? 좋구나. 오늘 경기에서 우리 별나미가 1등은 문제없다. 저기서 내 좋아서 그래. 거무공이 경기에 나간다고 사기가 났어. 거무공이 뿐도 없구나. 우리 별나미가 콩넣기를 제일 콩넣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아니? 응? 지금 우리 별나미 보고 하는 소리야? 그런 것 같아. 그래, 별나미는 손을 똑바로 씻지 않아. 야야야, 너 이제 방금 별나미가 세면장에서 손을 씻는 걸 못 봤니? 못 봤는가 말이야? 봤어. 그러나 비누로 안 씻었단 말이야. 비누? 자, 어지러웠던 손이 깨끗해졌으면 됐지 뭘 그래. 의사인 별나미 엄마가 비누로 씻어야 한다고 말했어. 됐어 됐어, 너 시샘이 나서 그러지. 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자자자,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세면장에 나가 있으라. 어? 자자자, 아니 들어가 있으라. 예예예. 이야, 맛있는 게 많구나. 약은 사탕, 약은 과자. 별나마, 사과는 냉동기 안에 있다. 예, 알겠어요. 야! 아, 참. 엄마, 위생선 좀 갔다가 빨리 오세요. 갔다 와서 유치원에 함께 가자. 예. 야, 사과. 아, 못 열어. 너희들 정말. 재미나게 놀댔는데 괜히 생투집이야. 자기를 고마워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동무들과 함께 먹어야지. 아, 아이고, 배야. 아, 배가 왜 이렇게 아프니? 아니, 별난가? 아파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 야, 이걸 어쩌니? 어머니도 없는데. 자자,
별남이 어머니 방에 있는 진작이라도 찾아와. 어. 얘들아, 큰일 났어. 펑펑펑 그 풍깡을 헤치며 이르러 산신짜여 깨끗이 오지러운 산 세찬 먹는 산 비늘어 깨끗이. 어?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는 걸 보니 배 안에 병균이 들어갔어. 뭐? 병균? 그런데 병균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글쎄. 가만, 아까 밥을 먹을 때 음식에 병균이 있지 않았을까? 응? 얘, 무슨 소리래? 별남이 어머니가 우사인데 아무리 음식에 균이 들어가게 하겠니? 글쎄, 맞아. 그 말도 맞고. 그럼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야? 콩나기 경계도 마찬가지겠지. 별남이가 밥 말고 다른 거 먹은 건 없을까? 없어? 아차! 아까 훈련할 때 사과를 먹었어! 맞아! 사과? 그럼 사과에? 분명 여기에 병균이 있을 거야.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야, 병균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저리 비켜. 오, 사과들에 병균이 있어. 뭐, 뭐 사과니? 어디? 어디 좀 나한테 줘. 이 사과들은 모두 냉동기에 있었어. 냉동기? 야, 깨나라. 아이, 시끄럽게 왜 깨우면서 그래? 너를 검사해봐야겠어. 사과에 모두 병균이 있단 말이야. 별남이가 사과를 먹고 쓰러졌어. 그래. 너희들 감히 날 의심해? 여긴 안 돼. 그래도 봐야겠어. 빨리. 어? 아니. 그래. 냉동기 손잡이 병균들이 끄떡해. 어? 뭐라고? 어? 야, 이거 정말 지금까지 이런 모욕을 받아보긴 처음이로구나. 야, 너희들 날 그렇게 본단 말이지? 자, 벌케면 보라. 야, 빨리 가서 보라. 소아. 보나마나 균들이 득슬득슬해. 아, 아, 맞아. 뻔한 걸 가지고 괜히. 그러게 말이야. 맞아. 어? 아니. 어떻니? 어, 냉동기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병균이 없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별남이 손? 이것 봐! 병균들이 있어! 응? 너 때문인 것 같아? 뭐? 나 때문에? 아니, 너 정말 말 다 했어? 맞아, 너하고 같이 놀지 않았니? 놀았는데 그게 어쨌단 말이야? 별남인, 흙탕물이 빠진 나를 건져준 다음 손을 씻고 사과를 먹었단 말이야. 치, 그리고 이제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는 걸 너희들도 다 보지 않았니? 아니, 너 흙탕물이 빠졌댔니? 어, 하지만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줬어. 별남인 어염된 너를 만지고 어머니 말대로 피노를 씻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 어? 요, 시간이 없어. 빨리 옆집에라도 알려야 해. 그래. 어, 알겠어. 아니. 별남아? 아니, 별남이가 왜 이럴까? 어디 아프니? 아니, 이를 어쩐다. 별남이 어머니, 별남이가 아파서 지금. 예. 자, 어서 먹어라, 영쿤아. 별남아, 아픈 게 좀 어떻니? 이젠 일 없어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아서 급성 대장염에 걸렸구나. 맹물에 씻어도 깨끗해지길래. 그래, 별남아, 왜 비누로 꼭꼭 손을 씻어야 하는지 잘 봐라.
맹물로만 선을 씻게 되면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병균들이 그대로 붙어있게 된다. 하지만 비누로 선을 씻으면 균들이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돼. 그렇다고 비누로 대충 씻으면 일부 균들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비누 거품이 충분히 일게 하고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특히 손톱 밑을 구체적으로 20초 내지 30초 동안 비벼야 한단다. 그 다음 깨끗한 수건에 닦거나 공기 중에 흔들어 말려야 해. 외부와의 접촉이 제일 많은 손은 오염된 부분을 다치게 되는데 그때마다 박테리아를 생기게 하는 나쁜 병원체를 나르게 되거든. 그러니 식사하기 전이라든가 밖에서 놀고 난 후 위생실을 사용한 다음에는 꼭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단다. 세계적으로 한 해에 1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데 거의 50%가 손 위생을 지키지 않아 설사증으로 잘못되고 있어요. 야, 그래요? 그러니 우리 애기 어머니들도 애기들을 키울 때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여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준 다음에도 비누로 매번 손을 씻어야 하겠구만요. 아,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일을 한 다음에는 물론이고 음식을 만들거나 다루기 전에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물은 흐르는 물이 더 좋아요. 우리 의료일꾼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이 손 위생을 잘 지키는 데서 언제나 어린이들의 모범이 돼야 해요. 예. 별남아, 이제부터 명심해서 꼭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예. 왜 손을 비누로 씻어야 하는지 오늘 잘 알았어요. 펑펑펑 거품방울 터치며 비누로 손 씻어요 깨끗이 나쁜 병균이 올 수 못하기 비누로 깨끗이 비누랑